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물이다, 물. 어? 스태미나 없어서 물 속에 있는데? 저는 물 슬라임이 안 빨리지? 일단 스태미나 좀 채울게요. 여기서 나가야 돼. 어! 오씨, 왜 이렇게 못 나가, 이거? 어! 사냥꾼 녀석! 짝퉁, 짝퉁, 짝퉁. 물, 가자. 빈틈을 데려가야 되네. 고양 슬라임은 진통은 안 보이고 맨날 짝퉁이요. 동그란 거 연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거 연구소 열어야 된다 그랬나? 코드? 일단 집에 갑시다. 우리 집 어딨어? 부스터가 있으니까 잘 난다니. 망고다, 망고. 우리 집 지표시 나야 되는데. 도망가, 도망가. 꿀순종, 꿀순종. 도망, 도망. 어차피 네 마리밖에 안 되니까 운동이 없어서 어차피 이득을 못 보겠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지네들끼리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나? 저기 있다, 볼까? 자기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낳는다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놔. 지금 세 마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많아도 될까? 어? 야, 물음도 해보세요. 왜 또 37원밖에 안 해? 아, 이거 뭐 방불이요? 왜 이렇게 또 싸? 한 60원짜린디 맨날 이렇더라. 얼굴 빨개졌다고? 애들이 너무 많... 아, 그건가 보다. 너무 사람이 많은 데서 적응 못하는 그런 거. 얘네 먹을 거 아직 남아있네. 먹을 거 하도 많이 넣어준 것 같더니. 야, 왜 안 났어, 너네? 어? 배불러? 왜 하나도 안 났냐? 파업이야, 뭐야? 맛있겠다고? 자, 여기 꿀 넣어놓고. 사냥꾼 보세요. 한번 먹어봐라. 먹었어. 꿀 사냥꾼 됐어. 꿀 사냥꾼은 과일이랑 고기를 먹어. 은신도 하고. 어우씨, 뭐야. 점프 장난 아닌데? 저 녀석이 또 낳게 만들어서 저 꿀 녀석들을 다 꿀 사냥꾼을 만들어야 된다. 원래 꿀이, 저기 사냥꾼은 뭘 먹었죠? 슬라임 백과를 보시면은 슬라임들이 먹는 거를 주시면 그거에 관련한 거를 낳아요. 원래 사냥꾼 녀석 어디 갔어? 꿀이 과일을 먹으니까 사냥꾼이 없지? 고도 슬라임은 뭐야 이거? 자원들이 있나? 없네? 고기겠죠 뭐. 과일 아니면 고기겠지. 고기 뭐. 아, 내가 아 진퉁을 못 잡아서 없는 거야? 아, 진퉁을 못 잡아서 없는 거네. 아, 이거 먹어봐라. 너 이거 먹어봐. 아! 뭐야! 왜 그게 나가! 압력 보석이 안 돼! 아, 미친 타르데스. 아,
아, 야, 힘들게 구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난 진짜 순종을 잡아본 적이 없고 보석을 어디서 구했는데. 이런 젠장. 아, 저 진통 어디서 구하지? 여기 또 하나 더 있긴 하다. 물 웅덩이 2대, 형광 3, 고양이 슬라임 8 받치면 되는데. 얘네 근데 왜 안 먹어? 빨리 먹어라 얘들아. 아, 먹었다. 이건 팔아야겠다. 다시 잡아가겠다. 씨. 과일 많이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집 앞에 있는 슬라임 키 동굴에 든 거 그거 한번 열어볼게요. 만원 금방 되겠는데? 일단 이거 썩으니까 떨어진 거 줍고. 아, 뭐야 애매하게. 가자. 일단은 동굴부터 갈게요. 동굴부터 가서 키를 연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와서 만원으로 연구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웅덩이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일단 내둬봐. 진짜 못 났는지. 아, 여기 설명 나와 있을걸요? 이 백과 슬라임 백과에 이게 한글의 장점이죠. 물온라인 물웅덩이는 희귀하다. 강물이 필요하다. 다른 표면에 오래 놔두면 녹는다. 다른 수줍어 유난히 수줍어하기 때문에 다른 슬라임들이랑 세 마리 이상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보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미숙한 풋내기 목장주보다 경험이 풍부한 목장주한테 좋다. H2OHHH라는 놀라운 수소 화합물. 세 마리인데 각자 세 마리? 우리 지금 여섯 마리잖아. 어쩐지 들어가자마자 얼굴 붉히더라고. 어? 샤이한 녀석이네. 웅덩이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다. 아예 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직 원래 많은 것보다 더 이득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잖아. 나왔는데? 아까 하나 안 주신 건가? 진짜네? 셋씩 침묵하네? 커플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하네. 알았어 어?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 일로와. 누가 갈래? 야 니네 이리 셋이 가라. 어? 한 마리 안 돼! 죽어! 둘, 셋, 오케이. 좋아? 부끄러움이 사라졌구만. 그럼 여기는 어떡하지? 여기 두 마리나 더 많은데? 자, 네 마리씩 하면 안 되냐? 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되잖아. 어? 둘둘씩. 커플 좋고. 어때? 네 마리까지 돼요? 세 마리 이상이니까 본인까지 포함해서 네 마리? 간다잉. 물이 저기 너무 없어? 물 좀 주라고? 물 없어? 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옛날에 스타드밸린가 뭐 하는데 걔 좀 쓰다듬어줘요 너무 안 쓰다듬어줬어요 막 이런 거죠. 그냥 꼭 안 해도 되는 것들 약간 감성적인 조언 같은 거 그런 거죠? 물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응? 물 알았어? 이번에 걔 안 쓰다듬어줬다고 막. 꼭 걔 안 쓰다듬으면 막 화내더라고. 여기 아닌데 동굴. 감성 훈수 있잖아. 공략 사기는 필요 없지만 원래 하던 건데 왜 안 해주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디야 여기? 원래 가던 길 동굴이. 여기 완전 오른쪽 새끼인데? 이쪽 가서 좀 더 가서였나? 그럼 물은 왜 필요한 거냐고? 몰라? 이 물 탈을 없앨 때? 이 물은 왜 필요할까? 물을 굳이 담을 수 있긴 하는데 탈을 없앨 때 덤비라는 건가? 탈을 나타나면 도망을 가야지. 이것도 있고 큐도 있고 여기다 덤벼. 근데 물 맞추면 탈을 한 방에 죽긴 해요.
정말 정리하기 편하지. 여기에 슬라임 키 필요한 문이 하나 있었어. 열고 여기서 뉴 녀석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록 색깔 녀석들. 허이. 키바. 여기는 옛날에 깜짝이야. 인디고 채석장. 빠른 속도로 파산한 광산 연구의 모든 것이 남아 있다. 빠른 속도로 파산한 곳이라고? 인디고 채석장으로 왔습니다. 난 부자. 이제 채석할 수 있는 거임? 야, 아무도 안 살아. 어, 여기 산다. 와, 나이스. 원래 살던 놈들 살음. 안 돼. 새로운 녀석들이 살아야 된다고. 아, 이거 맨날 하던 녀석들만 사네 또. 말고 새로운 녀석 없음? 어, 깜짝이야. 타르잖아. 내가 없애줬다. 어? 뭔가 방산이 있을 것 같은 게 타고. 그래, 안으로 한번 가보자. 어, 이제 상자 하나 있다. 상자 맨날 과일 들어있더라. 씨. 왠지 속은 것 같아. 왠지 불안하다. 이쪽 동굴로 안 가본 듯? 아, 이놈들 너무하는데? 또 있는데? 먹고 여니까 또 있어. 뭐 먹냐? 야채? 완전 야비롭게 하는데? 먹는 놈들이 많아. 관문이야, 이거 뭐야? 아니, 아무도 안 살잖아. 아니, 어? 아이씨, 아니잖아, 이거. 야, 뭐라도 살아야 내가 뭘 가져가지. 기브 앤 테이크인데. 뭐죠? 여기 왔던 길 아니지. 여기 뭐야? 아, 저기 뭐 있다. 가운데 뭐 있어. 아, 방치잖아. 밤에 오면 방사능이 있어? 아, 그래요? 밤에 와야 되나? 낮에 오면 완전 손해야. 극심한 손해. 아무것도 없어. 엄청 넓긴 넓다잉. 물슬램 또 있어. 데려갈까? 세 마리나 있는데? 위쪽에 동굴에 들어가라 카더라? 아, 그래? 위쪽에 동굴? 어딨어 동굴이? 위쪽에 있는 동굴에 가면 뭐가 있어? 여기? 여긴가 본데? 되게 복잡하다. 여기 동굴이 많네. 오케이, 뭔가 있어 보여. 오케이, 안에 뭐 산다잉. 용암 녀석들 원래. 어? 저놈들 뭐죠? 색깔이 좀 다른데, 다른 애들이랑? 그쵸, 보이시죠? 파란 색깔. 아, 이놈이 크리스탈인가 보다. 수정 슬라임. 야, 가자 수정 슬라임. 오이, 뭐야 이거. 까시. 우리 집에 가자. 새로 가자. 얘 비싸. 얘 비싸. 얘 두 번째 탭에 끝에 있던 애들이었어. 수정이는 뭐 먹나? 야채 먹는구나. 야채밭을 하나 더 키워야겠네요. 당근밭이나. 수정아 가자. 한 8마리 10마리 정도 들어가면 되고. 다른 놈들은 없나? 수정이 말고? 좀 위험한다 여기. 어씨, 깜짝이야. 여긴 수정이 말이야. 방사능이 없네. 수정이랑 방사능이랑 합쳐가지고 한 번에 고급 생산하고 싶었는데. 가자 수정이. 수정이 먹었으니까. 여기 수정이랑 폭탄이만 있네. 저 밑으로 해서 안나 내가?
위에서 왔어 난. 이 밑에서는 그냥 올라가는 길이고 나 저쪽에서 왔어, 그쵸? 어? 상자다. 또 야채. 어딨다고? 포탈 있어 여기? 걸어가자? 아까 방금 포탈 봤어요 저기 안에서? 야 저기도 상자 있다 보이시죠? 상자를 노리는 매의 눈빛. 물 슬라임 있는 곳 건너면 방사능 슬라임 있다고. 아 여기요? 여기 방사능 있다고? 야 다 필요 없어 버려. 여기 안 건넜었나 내가? 그래서 이제 수정이랑 방사능이랑 합치면 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엄청 큰데? 저거 못 가져갈 것 같이 생겼는데? 일단 가볼게. 놀라 큰데요? 저 안에 있네 안에. 오케이. 이겨 방사능만 와. 어 나 방사능 수치가 뭐야? 핵전쟁이야? 나 방사능 수치 쌓이는데요? 야 이거 몸에 안 좋은 슬라임인데. 됐다 이 정도만 가져가고. 상자. 방사능 핍폭당하고 있어. 11마리 12마리 들어가서 이 둘을 교배를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집에 가자 이제. 저쪽에 길 있는 것 같은데? 어이씨 깜짝이야. 왜 안에 다른 놈 들어있어. 뭐지 이놈들? 방사능 폭탄맨 됐어. 뭐야 안에 열나마이 들어있어. 뭐지? 혼종이다 혼종. 가족인가? 아, 안에 다섯 마리씩 들어있어. 저기 밑에도 그게 있는데. 여기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뭐 끝으로 가면 포탈도 있을걸요? 방금 아닌가? 뭐 이상한 길이 있어. 이상한 길이 있습니다. 역시 포탈 있네요. 집으로 가는 포탈인데 잠깐만 여기 한 번만 더 보고. 와 완전 복잡해. 여기는 개발이 덜 됐구만. 얼리 억세스이기 때문에 포탈 타고 집에 간 다음에 키우면 되겠다. 일찍 왔다. 너네 애들 많이 낳니? 어 많이 낳구만. 네 마리씩은 되는 애. 두 마리 두 마리 하면 되니까. 아 이거 난리 나 있네. 야 꿀 비켜. 비켜라. 비켜. 비켜. 얼리 억세스. 다 필요 없고 수정이. 수정이 몇 마리죠? 다시 모르겠다. 너네 몇 마리야? 총 개수 맞춰줘야 돼. 수정 12마리야. 수정 12마리. 그 다음에 방사능 12마리. 18마리였기 때문에 16마리 남겨놓으면 되고. 방사능이랑 수정이 둘 다 야채를 먹어요. 무슨 야채를 좋아하느냐 그걸 한번 봐야겠구만. 슬라임 백과에서 좋아하는 야채를 넣어주면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오? 뭐요? 오까오까 오까오까 오까오까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수정이는 오드 양파? 뭐야 그게? 둘이 퓨전하는 게 아니라고? 맞아 둘이 퓨전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이거 가시들. 이 녀석한테
방사능 보석을 먹여야 돼.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먹여주시면 돼요. 먹으면 수정 방사능이 되는 거죠. 몇 마리 넣어놓긴 해야 돼? 아니지, 한 마리 넣어놓을 필요도 없구나. 어차피 야채만 넣으면 되니까. 야채가 없는데 근데. 어 뭐야 이거 썩으면 안돼. 야채밭을 좀 키워야 될 듯. 닭밭을 없앨까? 아 이거 자리가 없냐? 닭 버릴까요? 여기 야채 키울까 이제? 이제 쟤네 비싼 애들이잖아. 방사능 수정이 얼마야? 방사능 수정이가 77. 미쳤다.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 77. 수정이 얼마야? 82. 야 비켜. 닭방 없애 이거. 닭장 저기도 많아. 얘들아 나와. 이거 어떻게 되나? 없애면 안에 있는 애들 다 없어야 되나? 파괴? 내가 꼭 빼내야 되나? 아 나와 나와 나와. 이사 가십시오. 철거입니다. 철거. 나오시라고요. 님들 다 나와 있으셈 일단. 누나 병아리 들도 다 나와. 너무하다니. 지금 혹시나 없어질까봐 내가 해주는건데. 근데 여기 비타마이저랑 다 깔았는데 뭐 아깝다. 다시 주면 되지. 필요없으면 내가 버리기. 정원. 정원의 양분 토양 살포기. 슬라임을 쫓아낸다. 슬라임 아비? 이거까지 필요없는데. 이쁠것같다. 한번 만들어보자. 슬라임 아비 허수아비 같은건가봐. 오케이. 여기다 이제 야채를 심으면 돼. 야채 있나요 근데? 님 야채. 우리 야채 없어. 심을 야채가 없다고. 이것도 해놓자. 야 우리 야채가 없어. 심을 야채가. 망고를 심을 수 없잖아. 망고는 과일인디. 아니 꿀보석 빼야 된다고? 꿀보석이 어딨어. 오이 조심해. 이거 이거 잘못해서 들어가면 타르 된다. 어? 뭐야 이놈. 너 누구야? 야 야 빼 쟤 빼. 나와. 나 누구야 너. 너 어디서 났어 너. 너 꿀 먹었냐? 너 저기 가. 오이 큰일 날뻔했네. 꿀 나왔어. 야 꿀 먹지 마라 얘들아. 꿀 먹. 야 가시대 왜 하나도 안 보여. 꿀 먹은 거 아니지? 꿀 먹으면 큰일 난다잉. 어딨어? 아마 꿀 하나 있었나봐. 큰일 날뻔했네. 옆집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옆집 되게 시끄럽네 진짜. 장난 아니야. 라디오도 틀어놨는데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일단 야채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당근이나 심읍시다. 당근 저기 저쪽에 어디 있겠지 뭐. 당근 하나 심고. 야채 5가 5가인가 무슨 양파인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하나 가지고 올걸 그랬네. 그쵸? 어차피 작물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당근 하나 있었는데 어디 밖에 있는 거? 여기 있다. 하트비트가 더 좋다고? 하트비트 없잖아 지금. 이렇게 멀티는 안되죠. 양파랑 오까오까 방사능 구한 데 있었다고? 그거 가져올까? 어차피 한번 심는거? 얘들아 내놔. 내놔 내놔. 들어오지 마. 의외라고? 무릉덩이. 아 이렇게 싸줬어 무릉덩이. 뭐야 이거 순조로 먹자. 닭은 지네들끼리 놀라고 하자. 지 닭이 뭐 주워 먹진 않잖아요 그쵸? 이
있어봐. 옷감과 뭔가 가져올 테니까 알겠어? 밤이네. 옷감과 뭔가 그거 가져봅시다. 이 녀석 여기 살고 있네. 불쌍해보인다. 내 원래 동네에 데려다 줄게. 가자, 형이 데려다 줄 테니까. 너네 비슷하게 생긴 애들 많이 사는 데 있거든? 너가 그래도 좀 신기하지만 나루토야? 노란색이야. 어? 형이 데려다 줄게. 동굴에 까시난 애들 많거든? 여기 분홍색 애들은 너를 잘 모를 것 같아. 가자. 얘네 동네로 가자. 아, 어두워. 어디야? 가만히, 나 가만히 있어. 여기 아니야. 가 봐야 돼. 이리 와. 나 천천히 따라와. 이렇게. 됐다, 거기다. 한 번 더 가면 돼. 엄마, 씨. 오, 피 많이 나는 거 봐. 구이 따랐어. 강한데, 이 녀석? 몸속에 구미가? 다른 거 먹지 말고, 너가 여기서 잘 살아라잉. 오케이? 여기 아닌데? 여기 더 가야 되는데, 가시. 여기서 위쪽에 있는 동굴이거든? 너 여기 아니야, 너. 저쪽 위쪽 어디였는디? 일로와. 이 안에 있었을 거야. 너 여기서 살아, 이 아저씨랑. 머리 똑같이 머리 스타일, 어때? 어? 호카게야, 어, 친하게 지내. 아니, 먹을 게 없네, 여기.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쪽에 있는 동굴로 가자. 일로와. 먹을 게 없어서 안 되겠다. 끝까지 책임져야지, 널 데리고 왔는데. 그냥 거기 놔둘 걸. 여기 아, 여기다. 여기 방사능하고 여기 위쪽에 동굴에 들어가면 돼. 너 여기 머리 삐죽삐죽한 애들 많은데. 여기 있다. 저기다. 들어가. 거기야. 거기 나 오까 하트비트하고 오늘 양파인가? 오파 양파? 그런 거 먹어야 돼.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사람들은 말한다. 너가 어차피 타르가 될 운명이라고. 난 아니라고 생각해. 너가 먹을 것만 잘 관리하면, 다른 것만 안 먹으면 할 수 있어. 어때? 여기 분홍 가시도 있고 그냥 가시도 있어. 노란 가시는 네가 처음이지만 넌 해낼 수 있어. 타르가 되지 않고. 그렇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알겠지? 어, 저녁에 뭐 나왔어. 저거 뭐지 저거? 수정 보석이 하나 나왔네. 가자, 우리 이제 양파 먹으러. 어? 뭐야 이 타르. 다른 쪽에서 타르가 나타났어. 여긴 뭐 타르밭이네. 하지만 우리 노랑이는 잘 살고 있죠? 양파 먹으러 왔어. 여깄다!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뭔가 했더니. 오케이, 오디 양파. 이거랑 뭐 다른 거 필요한데 이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 그쵸? 어? 설마! 나루토! 야, 나루토 있어. 나루토 애도 낳았네. 노란 색깔까지 분명됐어. 니네 여기 먹는 거니? 알아서 하고. 그거 뭐 생태계는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야육강식의 세계 아니겠니? 알았어. 이놈 타르가 계속 있지 여기? 타르 좀 정리해주고 가자. 뭐 때문에 타르가 생기는 거야? 이게 타르가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가 합쳐지면 타르가 생기거든요. 세 가지가.
보루토 나왔다고. 스태미너 좀 보고 부스터 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쉐미랑 컨트롤 안됩니다. 눌렀는데 안 날라. 그러면 다 쓴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왜냐? 힐링 게임이니까. 너무 그런거 신경쓰지 말자. 날랐는데 안 날라죠. 그럼 아 이거 없는거구나. 이거 포탈 타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오드 양파 심으면 될 듯. 이쪽에도 타르가 있네. 이건 뭐지? 아르비? 그러다 어제 죽었다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이 게임은. 저 이상한 보라 색깔 저기 뭐 있다. 보이세요? 저거 보이세요? 저 뭐야 저거? 아 트레저포트. 트레저포트 잘 아시는 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트레저포트가 결국에 무엇인지. 옆에 상자 있었다고? 아 괜찮아? 어차피 당근 들어있었을까? 또 있어! 이놈 뭐 먹는데? 야채? 아 뭐 주는데? 하여튼 이게 대빵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안 줘 이씨. 방사능 두고 가자고? 아 그래 너네 여기 살아라. 우리 방사능 필요 없잖아 그쵸? 암석이는 왜 있지? 집에 있는 것만 치우면 되는 거니까. 밥도 있네. 아 여기 뭐 이상한 거 있다. 아 스포크풀 뜨잖아. 뭐야 그 분홍색 여기도 있네. 방사능 조각 가져가자고? 그래야겠다. 방사능 보석 있으면 그냥 먹이 안 줘도 알아서 되기 때문에. 이거 집에 가서 어떻게 키우려고 했냐면 지금 큰 애가 있어요. 두 개 키운 애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 먹이 주면은 이 방사능 보석 하나 그 다음에 수정 보석 하나 이렇게 두 개씩 낳는단 말이야. 그러면 낳은 걸 다시 먹이고 낳은 걸 먹이고 하면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방사능 보석 떨어져 있으면은 들고 갑시다. 안 떨어져 있어. 뭐 이 정도 세 개면 되죠. 포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오까오까 궁금하다고? 오까오까 어딘지 모르겠어. 물 근처에 오까오까 있다고? 오까오까까지는 필요 없을 듯. 가자. 여기다가 아, 오드 양파. 아 당뇨식도 불안한데 이거? 집어먹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방사능 보석. 얘들아 잘 지냈니? 무거 그렇지. 그 다음에 핫비트를 좀 넣어주면 먹고 나을 것이다. 먹고 보석을 낳을 것인데 이 수정 보석 말고 초록색깔 보석이 나오면 그거를 지가 알아서 먹을 것이요. 보이시죠? 그냥 먹으면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파란색은 어차피 안 먹을거고 그러면은 엄청난 녀석들이 탄생을 한다. 어우씨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완전 힐링게임 아니야 이거. 뭐야 완전 개시끄러워. 옆에 터지고 가시에다가. 이게 뭐 힐링게임이야. 장사게임 아닙니까 장사게임? 수정보석은 나왔는데 나머지 먹고 있니? 그냥 조용한 애들이나 키울 걸. 뭐야 이거. 야 양파도 먹어. 이제 만원짜리로 연구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다 이제 업그레이드 됐지. 이제 여기 오드 양파 주면 되고 물 뿌리면 가시가 없어져? 아 그래? 와 수정보석 84원? 대박 미쳤다. 엄청 비싸. 아 뭐야 이거 보석 아닌데. 방사능 81원. 수정이가 지금 제일 비싸. 만원 만들어야 돼. 만원 하나 심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제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하나 심었어. 걱정하지 마. 왜
내가 힘들게 구해온 거 다 줬을까봐? 여기 심었잖아. 어? 빨리 자라렴. 이 시끄러워 진짜. 먹어. 어? 닭들 필요한데? 닭 많잖아 우리. 이거 하나 무슨 닭이지? 브라이 암탉, 해남탉, 스톤이 암탉 하면 방사능버섯, 형광버섯, 민트망고, 분홍버섯. 이거 뭐지 이거? 형광버섯? 형광버섯 한번 키워볼까? 동굴 까가지고. 얘들아 들어와봐 잠깐만. 브라이어 어딨냐 브라이어. 늙은 수탉 뭐야 이거. 브라이어 5마리, 브라이어 5마리, 해남탉 조금 맞죠? 스톤이 이제 필요도 없고. 브라이어 해 놓으세요. 헨 다섯 마리였나? 다섯 마리. 브라이어 몇 마리였지? 브라이어가 있나? 불문이 녀석들? 아, 여기 있다. 아, 얘네 스톤인데? 브라이어, 아니, 늙은 건데? 야, 브라이어 다 어디 갔어? 멸종했어. 다 먹어버렸나봐. 브라이어만 없어. 브라이어는 브라이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도 없어요 브라이어. 여기 얘 스톤인데 멸종했다 진짜. 브라이어 멸종했나봐. 아무거나 집어서 넣는데. 집에 좀 있었어 브라이어? 브라이어 죽이면 안돼 이거. 브라이어 키워야 돼. 집 닭장에서 어딘가 살아있겠죠? 브라이언이? 스톤이. 스톤이 왜 이렇게 잘 살아있어? 브라이어? 브라이어! 어? 이거 자랐다. 야 왜 당근도 자랐어? 난 당근 심은 적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당근도 자랐죠? 완전 어이없네. 왜 이래 이거. 당 녀석들이 이거 오대양파 먹고 당근 심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원래 같이 자라요? 완전 어이없네. 오두양파 되게 비싼거네. 레어야 이거 원래? 야 브라이언 다 죽었나봐. 아 여깄다 브라이언. 잠깐만 양파 좀 넣고. 까시면 안되고. 어? 한 마리 있었는데 브라이어? 너니? 어디갔지? 한 마리 있었는데 브라이어? 브라이어는 살려라. 아, 하지마 하지마. 아 그냥 하지마. 아 하지마요. 하지마 그냥. 아 저 뭐 저 보석 조금 먹어서 뭐해? 하지마 그냥. 귀찮아요. 보석이나 내놔. 먹어 저거 해서 얼마나 한다고. 어? 지금 생산하는 게 더 이득이지. 당근도 먹어. 비켜봐 당근. 먹어 좀 낳고 있어라잉. 먹어다 던져봐. 와 이제 뭐 팔 때도 힘드네. 너무나 많이 벌려서 만원 그냥 되고요. 암석. 더 남았어.
연구소 한번 해봅시다. 연구소가 오늘 목표였는지. 이거 사실 저 녀석들 있죠, 까시 녀석들 하나 더 설치하면 그냥 막 돈 그냥 막 쓸어 담겠는데.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황금.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 354원짜리 연구해야 되는 걸까? 뒤에 보석 남은 거 있다고? 타르 된다고? 어디? 이거 잘 청소해야 돼. 이거 조심해. 이거 잘못해서 닭이 쳐가지고 드리블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타르가 되면서 다른 걸 다 잡아먹고 그냥 망하는 거지. 닭 녀석들 이거 싹 다 싹을 청소해야겠는데. 이거 이 꿀보석 왜 자꾸 굴러다녀? 저 터진 놈들 때문인가봐. 보석이 나왔는데 터져가지고 자꾸 밖으로 튕겨나가나봐. 위험한데. 1회차 때 황금 봤다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봤죠? 일단 연구소 한번 만들어볼게. 실험실. 숙련된 목장주가 실험실을 해결하는 게 좋다. 돈이 많이 든다. 오케이. 특별한 장치를 할 수 있다. 헛간에 가서 시작해보라. 가볼까요? 와, 더 커 더 커. 뭐야 여기는? 이놈 뭐야 이거? 그냥 처음부터 있어 이거. 암석 고양이 느린 뭐 뭐야 이거? 수공예. 슬라임 과학을 사용해서 수공예를 할 수 있다고? 뭐야? 이게 뭐예요? 양봉장? 분홍 텔레포터. 두 지점 간에 아 내가 설치할 수도 있어요. 자원을 전송할 수도 있고 텔레포트 할 수 있고. 의학 살수타. 슬라임 꼴대. 꼴대 슬라임을 통과시키면 슬라임 농구가 시작된다? 이거 뭐야? 최고의 슬라임 무대? 행복한 슬라임 모양의 장식용 램프. 야 여기 별게 다 있어.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뭐 한 것도 아니네? 슬라임 가지고 농구를 하다니 완전 잔인하잖아. 램프 무대가 뭐야 이거? 이건 뭐죠? 아 정지하는 거야? 정지하면 뭐 되는 건가? 뭐지 이게? 너 뭔데 너? 너 집사야? 이놈 뭐지? 아 뭐야 너? 나가. 도구를 제작할 수 있게 정제소에 정제를 한다. 초보자의 드릴. 매장된 미네랄을 캘 수 있다. 1회 사용 가능하다. 분홍보석, 암삭보석, 방사능보석 있으면 드릴을 할 수 있어서. 미네랄을 캔다고? 뭔 미네랄? 아까 그 광석 얘기하는 건가? 방사능보석 세 개, 암석, 분홍보석. 뭐야 이거? 일단 한번 가져와 볼까요? 펌프. 지하 자원을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지하 자원은 또 뭐야? 양봉장이 다 뭐지? 여기 한번 좀 더 뒤져봐야겠을 것 같아요. 아 저쪽에 동굴이 하나 있거든? 동굴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어? 막혔는데? 여기 뭐지? 여기 막혀놨어 동굴. 아 개발해야 열리는 건가? 여기서 지하자원 미네랄 같은 걸 캐는 건가? 어... 그럼 가자. 더 읽기를 누르면 설명이 나온다고? 뭔 더 읽기? 건설 부지 추적에 놓으면 추적에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일정 동안 주변 자원을 수집하고 자원이 충분히 모이면 추적일을 비울 수 있다. 가장 좋은 추적일은 최종적으로 부서지기 전까지 여러 번 작업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자원을 얻을 수 있어. 건조한 암초에서 특별한 자원을, 인디고 채색장에서 특별한, 드릴은 양봉장 이끼 담요 숲에서 특별한 자원을. 아 드릴은 아까 제가 뚫었던 인디고 채색장 가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면은 특별한 걸 찾을 수 있대. 뭘 특별한 걸 찾는 거지? 양봉장은 이끼 담요숲이라는 곳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설계도 이건 뭐야?
비밀 장소? 제작기, 특수 도구? 와, 이거 별게 다 있네. 워프 기술. 워프 기술 있어야 돼. 장식, 스타일도 포기할 수 없다. 골동품. 와, 뭐 별게 다 있네. 이거 장식품이군요. 그러면 오늘 몇 시야? 10시 25분?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한번 제작해볼게요. 분홍 슬라임 램프 바로 구입하잼. 어딨어 분홍 슬라임 램프? 어떻게 설치해? 응? 개발했는데? 어? 장식품 만들어야 되는 건가? 램프에다가 이걸 넣어보자.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어? 도면 사이대? 아, 그래요? 제작은 어디서? 이거 상점에서 도면 산 거고. 제작은 요런 데서 하는 건가? 아,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딥불이네? 뭘 부려? 이거 뭐야? 처음 들어봐.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먹어 오일? 어? 딥불이나 프리드 뭐야 이거? 이제 핑크 보석도 많이 필요하네. 이래서 핑크가 이제 많이 필요하군요. 저건 어디서 먹지? 저거는 이거 정제해야 되는 건가? 정제수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추출기에서? 와, 개빡세네 이거. 펌프도 그러면 해야겠다. 펌프도 하고. 아, 나 돈이 없어. 돈부터 갖고 와야겠네. 야, 지금 결국에는 이거저거 다 필요하네. 저기 슬라임들이, 그쵸? 그래서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가지고 꾸미는 거네. 여기가 정말 고급 장소였군요. 어쩐지 돈을 이제 막 벌기가 쉽더라. 정말 다양하게 설치해야겠는데? 비싼 것만 말고? 돈 내라 녀석들아, 돈 없어. 분홍이도 키워야 돼, 이제, 분홍이도. 자리도 없는데. 분홍이도 키워야 돼. 창고 부시고 우리 하나 더 만들자고, 여기? 그래야겠다. 여기다 분홍이 키우자. 돈이 없어. 머니가 없어. 머니부터 모으고. 기본적인 머니도 있어야 돼. 뭔가 하려면 추출기도 설치하고. 와, 많이 나왔다. 일로 와야겠다. 역시 보험 같은 거죠. 힘들 때 빼서 쓰는 적금. 연구소 앞에 터는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서. 뭐가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분홍이 정도는 여기서 키워도 돼. 2700원. 이걸로 일단은 그 드릴을 먼저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드릴하고 추출기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추출을 해서 이제 고급 물품을 추출을 해야 된다. 분홍이 연구소 앞에 만들까요? 그러니까 분홍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 그 이놈은 뭐야 도대체? 집사 녀석.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다. 다시 한번 행패를 부린다면 바닷속에 빠뜨릴 수밖에 없어. 알겠어? 알아서 빠져. 어? 너는 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양봉장? 양봉장, 텔레포트. 텔레포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텔레포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그걸 만드는 거 있죠. 드릴을 만든 데다 이게 뭐 추출을 한 데다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계속 녹아다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프 창고? 살 수 있다. 아, 농골대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드릴은 저기서 만들어야 돼. 벌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릴부터 만들고. 초보자용 펌프 드릴. 아! 아, 재료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분홍, 암석, 방사능. 분홍이 키워야 되겠구만.
워프창. 텔레폰. 여기다가 분홍이 키웁시다. 여기다가 여기 앞에다가 높은 벽 공기망 여기다 분홍이 데리고 와. 일단 분홍이들 잡으러 가자.